미니 밤호박의 장점이 뭐죠? 여자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죠? 아, 여자분들이 네. 이걸 찾는 이유가 있어요.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다이어트. 아, 다이어트? 네, 다이어트 대용으로 단호박을 많이 드시는데 단호박보다는 요 미니 밤호박이라고 하거든요. 네. 미니 밤호박이 식사 대용으로는 이만한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. 다들 단호박처럼 당도가 엄청나게 높진 않아요. 근데 맛이 이제 밤고구마라든지 아니면은 밤처럼 그런 약간 포슬포슬하고 네. 퍽퍽한 맛. 이 20대, 30대, 40대 여성분들이 다 필요 없어요. 달고 당도 높고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. 무조건 퍽퍽. 안 퍽퍽하면은 전화해서 따져요. 나 이거 분명히 퍽퍽한 거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냐. 진짜 그래요. 언 생각에다 우리 퍽퍽한 거 싫어하실 줄 알았는데. 아, 진짜 거의 뭐 퍽퍽한 거 안 주면은 반품할 네. 정도로. 아, 퍽퍽해야 이 포만감이 생기나 그럼? 그런 것도 있고 먹을 때 네. 우유라든지 네. 차 같은 거랑 곁들여서 드시는데 그런 거랑 조합이 딱 맞다고 하더라고요. 퍽퍽해. 식감이. 퍽퍽. 무조건 퍽퍽해요. 그냥 제 댓글 보면 아실 네. 거야. 막 저기 네. 그 네이버에 네. 판매하는 데 보면은 다 퍽퍽. 퍽퍽하고 퍽퍽? 제가 원하는 사이즈 그대로 왔다 하면서 네. 무조건 퍽퍽한 걸 찾습니다. 아, 그럼 다이어트에 좋고. 아, 두 번째는 네. 그 단호박에 네. 베타카로틴이라는 그 항암에 좀 네. 이로운 작용을 하는 그런 성분이 있는데 네. 일반 단호박에 네. 3배가 들어있대요. 아, 3배? 네. 그러면 술 많이 먹거나 이런 분들한테도 먹으면 되게 좋겠네요. 그렇죠. 또. 제가 술을 매일 360일 먹는데 저는 아마 호박을 먹지 않습니다. 저는 아마 호박을 먹지 않습니다. 네, 한두 개 맛은 보죠, 이제 보내기 전에. 사실 제가 호박을 팔지만 호박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. 어, 당황스러운데? 엄청 당황스러운데? 퍽퍽한 걸 안 좋아해서. 맛은 좋은데 고구마를 제가 안 좋아하거든요. 아, 퍽퍽한 거 싫어하시는구나. 네, 그런 걸 안 좋아해서. 아니, 그러면 이걸 왜 재배하기 시작했어요? 보통 자기가 좋아하는 작물이라든지 이런 거 보고 시작을 하는데. 아, 이거는 네. 아, 그게 참 사연이 많은데 짧게 말씀드리면은 네. 제가 이제 귀농을 해서 네. 여러 작물들을 한번 해보려고 이제 뭐 하우스도 없고 했는데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이제 수박이라든지 오이가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그거를 하기보다는 제가 장점이 이제 온라인 판매 쪽을 제가 좀 그래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해서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죠. 노지에서 이제 600평 해갖고 시작을 했는데 그때 600평에서 뺄 거 다 빼고도 거의 한 1,500만 원이 나왔어요. 600평 노지에서. 600평이었어요? 네. 그럼 꽤 잘 나온 거네요, 그러면은. 그때는 잘 나왔죠. 광고도 많이 했긴 했는데 그 비용을 다 빼고 나서도 1,500 정도 남았어요. 와, 어마어마하다. 네. 그래갖고 저는 600평에 1,500만 원이면 한 2,3천평 하면 돈이 얼마야? 이 생각을 하고 했는데 여러 가지 또 변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. 진짜? 또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지금. 저만의 이제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돼요. 재작년서부터니까 뭐 이제 작년에 그래도 좀 많이 땄고 이게 한 나무에 보통 한 10개 정도 따면 이제 미니 단호박 농사 이제 고수의 반열로 들어서 그런 건데 지금 한 몇 개 정도 수확하시죠? 지금 많이 된 거는 벌써 지금 한 여기서는 두 개씩은 땄어요. 두 개 땄고 네. 보면은 한 최소한 다섯 개 여섯 개씩은 달렸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서 앞으로 몇 개 한 두세 개만 더 달린다고 하면 열 개는 여기는 충분히 작년보다도 더 낮게 많이 따지 않을까. 아,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진짜. 이러니까 사람들이 뽀기 가지. 이게 벌로 수정하는 건가요 지금요? 아, 예, 지금 벌을 네. 호박벌. 예, 안 그래도 지금 호박벌이 이게 네. 날아가길래 이거는 합성 호르몬 처리는 거의 안 하나요? 아, 호르몬 처리하면 안 좋은 점이 많죠. 안에 호박이 네. 벌 수정을 하면은 씨도 생기고 네. 이렇게 괜찮은데 네. 호르몬 처리를 해버리면은 기형과가 나온다든지 그럴 확률이 좀 더 높다. 높다. 예, 그 인공 수정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계속 주문은 받고 계신 거예요? 지금 이제 호박은? 예, 주문 계속 받고 있고 1차 수확한 건 벌써 지금 입소문도 많이 나고 예약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전부 다 완판됐죠. 완판됐어요? 네, 완판됐죠. 이거 보시는 분들 호박 드시려면 빨리 주문하세요. 제가 볼 때는 지금 갑자기 홈쇼핑 같은데 빨리 주문하셔야 될 것 같아. 저 이렇게 그 벌 쓰는데 처음 봤어요. 올 때부터 이게 저희 벌통이 있더라고요. 예. 설마 했는데 아, 처음 보는 것 같아. 저희 구독자가 많으면 참 좋을 텐데 구독자가 없어가지고 좀 아쉽네요 그게. 아,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진짜. 이러니까 사람들이 뽀기 가지.